일단 제가 방송 킨 이유는 있는데 방송 킨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방송 킨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그냥 100개 팬가입? 아, 100개 팬가입이 아니라 100개 팬채팅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아, 오케이. 일단 그냥 하나부터 이렇게 좀 약간 차근차근히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일단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일단 뭐 조금 약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진지하게 뭔가 이제 좀 약간 감정이 올라와서 뭔가 이제 그 감정 올라오는 걸좀 추스리지 못하고 좀 방송을 좀 이렇게 좀 켰는데, 약간 좀 혹시 철권 팬분들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예, 그냥 술 먹은 김에 여러분들, 예, 좀툭 까놓고 좀 천천히 얘기를 하자면, 이게 참 뭔가 유란이가 이제 그 C9 이제 그 가게 됨으로써 당연히 이게 벌어질 일인지는 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는데, 예, 역시나라서. 근데 그냥 좀 그냥 툭 까놓고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뭐냐면 그냥 이제 10년 동안 여러분들 철구 형이랑 이간질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철구 형이랑 10년 동안 이간질을 당했는데, 아니 뭔가 그냥 뭔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 같은데,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좀 정리를 해서 좀 저도 할 말도 있고요, 여러분들. 저도 얘기할 것도 있어서 좀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이유. 그냥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 그 뭐지? 그때 이제 야유회 갔을 때 이제 맥키미 형이 뭐 유란이가 언해피 뛰었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 근데 나는 방송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뭐 그런 걸 몰랐어. 그래서 그 이후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유란이한테 개인톡을 했지. 유란아, 그냥 내가 그냥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냥 얘기를 할게. 유라나 혹시라도 그 뭐냐 다시 스타하고 갈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도 된다. 이렇게 내가 먼저 운을 이렇게 띄웠어. 그래서 운을 띄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니 근데 진짜로 나 정말 상관없으니까, 나 지금 진짜 진지하게 상관없으니까, 만약에 뭐 가게 되더라면 뭐 진짜 철구 형쪽 대박이니까 철구 형쪽 하면 너 너무 잘될것 같다, 이렇게 조언해주고 그냥 끝이었어. 그리고 다음날 유란이가 이제 뭐 그렇게 될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됐고, 그냥 끝이야. 이게 끝. 이게 끝이야, 이게. 이해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런 나도 문제 없고 유란이도 문제 없고 뭐다 문제 없어. 근데 다 문제 없는데 이제 뭔가 이제 또 유란이를 가지고 뭐 이거는 이렇게 됐고 저거는 이렇게 됐니 이러면서 뭔가 좀 약간 또 이간질 또 거리로 또 쓰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자 방송을 킨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 옛날에 그 토마토도 진짜 너무 빡셌다고 내가 너무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유란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이 유란이 이 얘를 데리고 얘가 잘못했니 얘가 잘못했니 이런 거 가지고 또 철구 형이랑 나랑 이간질 하는 게
우리 둘은 뭐 10년 동안 뭐 단단해져가지고 뭐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또 유란이는 또 만약에 또뭐 그게 안 좋은 소리 듣고 뭐 이러면 또 멘탈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좀 얘기를 하자면, 아니 그냥 일어나서 카페를 봤는데 그냥 뭐 씨발 뭐 갑자기 뭐 뜬금없이 나간 거뭐 존나 빡치지 않나요? 이러면서 공감 유도를 하면서 뭔가 약간 딱 봐도 뭔가 아이 새끼 또 뭔가 또 지랄을 꾸미고 있는구나 막 이런 게 아니 그러니까 내 카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없던데 내가 다 지웠어 여러분들. 예. 네. 그러니까 별거 없는 거 아니라 내가 다 지웠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딱또 그걸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아이 뭐또 몰려왔구나. 아니 당연히 지우면서 블랙을 했지 여러분들. 아니 몰려왔구나 아니나 다를까 뭐 이렇게 딱또 되더라고. 그래서 아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게딱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초반에 이제 혹시 철근 팬분도 계시나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참 이거는 제가 진짜 좀 경솔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 타임라인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우디구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 아 근데 나 이거 좀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하, 참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을 할게 여러분들. 이게 하, 참 근데 경솔한 발언인 것 같은데 이게 타임라인을 보면 아 그런 게 아닌데 근데 그 단어만 보면은 내가 또 경솔한 거야. 그러니까 그내 새벽 방송 소통하고 있는데 아 철구 형 요즘 행복 방송에서 너무 좋다. 그다음에 막 이렇게 하면서 아 뭔가 소통하면서 이제 사우디고 막 이렇게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걸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건 내 잘못이야. 근데 내 잘못인데 내가 하나고 말하고 싶은 건난 진짜 절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난 지금 아직도 난 그냥 진짜 내 모든 방송에 있어서 진짜 척척 없이 나의 모든 이제 퍼센테이지를 뭐 따지자면 난 진짜 철구형한테 난 항상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래서 난 진짜 철광한테 너무 감사하는 막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나는 이제 뭔가 난이 일로 뭔가 그 저기 뭐지 뭔가 철광 팬분들한테 뭔가 좀 경솔한 발언을 한것 같아서 일단 너무 진심으로 사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저는 제 스탠스를 좀 확실하게 말을 하자면 일단 뭔가 좀 약간 그냥 비방에서도 그냥 얘기를 하자면 뭐 이런 걸 얘기 안 하면 이제 모르니까 그냥 난 무한 그냥 철구 형 그냥 리스펙이야. 그냥 나는 철구 형 비하할 의도도 없어. 그냥 나 어느 정도냐면 그냥 이제 무창 클럽 할 때도 여러분들 뭐 누가 이렇게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라이트해서 우리는 정말 라이트해서 그냥 이거는 안 들어온 게 낫다.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스타 한번 하는 대학 그냥 동아리다.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철구 형네는 진짜 미쳤다. 너가 스타 BJ니까 철구 형네를 가라. 아니 근데 이거를 그냥 카톡으로 보여주고 싶어. 안 믿을까봐. 난 그냥 모든 스타 BJ들한테 다 그래. 진짜로. 그러니까 이말왜 하는 거임이라고 하는데, 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아니 나 우리 나이 먹었어. 나이 먹어서 그냥 10년 동안 이간질 당하는데 그냥 술도 먹은 김에 그냥 갑자기 아 그냥 씨발 현타가 너무 오는 거야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참 10년 전이랑 10년 후랑 이게 똑같은데 일단 그 원인 자체가 일단 내가 만들었잖아. 사우디구라고 내가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사과하고 그 다음에 유란이는 아예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아예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냥 술 먹은 김에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들. 예 진짜로 일단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예 근데 뭔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난 항상 그냥 10년 동안 방송하면서 철구 형에 대한
문제는 항상 예민하게 반응을 해왔어, 여러분. 그냥 너무 지나치게, 너무 지나치게 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좀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할 정도로 항상 나는 싹을 잘라왔어. 근데 뭔가 좀 이런 걸로 유난히를 이제 그 뭐지? 이거를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난 너무 보기 싫어서 일단은 싹을 자르려고 방송을 켠 거고요. 그렇게 좀, 그쵸, 도구로 삼아서.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왜냐면 이게 참, 이걸 내가 얘기를 안 하면 이게 모르더라고. 이걸 얘기를 안 하면 이게 몰라서 그냥 맨날 뒤에서 척척하는 것보다 그냥 앞 방송 켜가지고 앞으로 이제 방송하는 게좀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뭔가 이제 대가리가 커져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진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참 이거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우디군은 여러분들 철구영을 뭐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태물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타임라인이 그냥 새벽에 소통하다가 그냥 철구영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다시 보기도 했어요. 철구영 얘기 나왔는데 뭐 사우디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네, 진짜 돈 많이 버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된 건데, 근데 생각해보면 뭔가 좀 약간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철구 형한테는 사과를 안 하겠습니다. 예, 그 새끼는 제가 이거 한 것보다, 예, 더한 새끼이기 때문에, 예, 철구한테는 사과 안 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일단, 이거를 얘기할게요. 이제 뭔가,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이간질 나올까봐 언급을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철구 형이 이제 그 뭐냐, 뭐 싫어서 이런 게 아니라, 철구 형이 뭐 싫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언급을 안 하는 게더 철구 형한테 좀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멀리서 이제 내가 응원하는 그런 느낌, 여러분들, 그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그게 딱 좋은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습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고, 뭔가 이간질거리가 커질 거를 방지하고자, 예, 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거는 진짜 진지하게 내가 이거는 뭔가 이게 진짜로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거에 좀 발작을 하냐면, 그러니까 나는 뭔가, 근데 이거는 그냥 그 형이 내 방송을 그냥 키워줬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나마 이제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옛날 그 버릇이 나오는 것 같아, 여러분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철구형 팬분들한테 너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일단. 일단 너무 죄송하고.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뭐야, 카페에 그거를 조금 올려야 될것 같아. 뭔가 좀 잠입돼 있어. 아니 뭔가 좀 잠입돼 있어. 진짜로. 아니 내가 오늘만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블랙을 존나 많이 시켰거든, 여러분들. 오늘만 블랙을 존나 많이 시켰는데. 등급컷을 좀 올려야겠어,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6만 명이니까, 이게 뭔가 6만 명이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일단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죄송하고,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에어컨 소리가 왜 이렇게 들리는 거지? 이러면 안 들리겠다. 아, 잠시만, 나물좀 들고 올게. 아씨, 목이 너무 마르네. 아니 근데 CK 지금 해도 디도스 걸리지 않아? 요즘 디도스 없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디도스 걸리지 않아? 아니 술안 취했어.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야, 근데 말 나온 김에, 야, 근데 말 나온 김에 지금 좀컷좀 올리자. 아우, 6만 명 되니까 이 관리를 좀, 그걸 좀 해야겠다. 어? 철구형 팬분들이 아까 별풍선 많이 쏴줬다고? 그래? 어디? 뭐야 이거?
아, 고맙습니다. 너도 신하인 올래?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너도 가자. 뭐야? 와, 불태봉 형님! 와, 만국에 고맙습니다. 와, 불태봉 형님,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철거편도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싸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별풍선 받으려고 뭐 갑자기 사과한 건 아닙니다. 예. 아니, 근데 그런 건 아닌데. 아니, 너무 많이 싸주셨네. 아, 감사합니다. 아, 불태명이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형 신하인 오면 공주 만들어 줄게. 그래? 어, 나 만들어줘, 그러면. 아니, 근데, 하, 이게 참, 뭔가 좀 그렇긴 하다, 이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그니까, 이게, 그냥 솔직히 말하면,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별것도 아닌데 왜 휘둘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내 입장에서는 별게 아닌 게 아니거든. 왜냐면 내가 어떻게 보면 철구형 쪽에 관해서는 내가 옛날부터 뭔가 좀 그게 있어가지고 등급 딴 거는 놔두고 글쓰기를 좀 높이자. 봉공주.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뭔가 이간 그러니까 이간질 거리 소재 자체를 일단 넌지시 일단 사우디구라는 뭐 그런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일단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철구 팬분들 진짜 기분 나쁘셨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로. 잠깐만. 이거 어떻게 바꾸냐? JGM charging 98 kilo to yes or no. 봉준풀, 봉준이 형 사랑해. 아, 봉준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왕은 빡세긴 해. 음? 봉풀. 아니, 여왕 내가 용돈 빡세? 아가씨나 사우디구나 키키우. 어? 왜 빡세? 여왕 받으려면 여왕 하려면 300만 개 받아야 돼? 무랄공주 한 보여주자. 미안해. 나 그냥 그거 할게. 거지 할게.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기다려봐. 개돼지는 만들어줄게. 횟수를 아 건빵을 좀 올려야겠다. 건빵이 좀 존나 작긴 하네. 그니까 이거 건빵 20회면 하루 만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든. 200으로 하지. 됐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 씨발. 오늘만 블랙을 몇명 했는지 몰라. 아, 씨. 흔들리지 말고 하던 대로. 아, 고맙습니다. 예. 그래? 건빵 방문수 200으로 하면 진짜 존나 높은 거야? 그래?
내가 방문이 1200인데 200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이제 좀 약간 너무 높은 것 같다, 좀 너무 작은 것 같다, 막 이런 게 많으니까 딱 적정한 선을 해가지고 200을 150으로 해야겠다. 딱 야무지지. 그래도 못 읽어 건빵은 20회 채우는데 2주 넘게 걸렸어. 저 상단 유동인데 묵카페 방문 350입니다. 적절합니다. 글은 읽을 수 있지 않나? 아, 그래. 피드백 좀 그만해, 씨! 아, 야! 창피할게. 아, 근데 제가 내가 어떤 하나만 말할게. 창피가 아니, 걸리는지 동글을 안좀 많이 들어. 쓰라고 했지. 나한테 피드백을 하지 말라고 한, 피드백을 하지 마, 하려고 한게 아니야. 나한테 피드백 좀 그만해. 어? 아니, 나한테 나중엔 글이 피드백 안좀 그만해, 올라와서 좀또 낚시인 거 제발. 아니야? 아, 여기 팬코 같아, 그냥. 그러니까 뚝 떼서 온거 같아. 피드백 좀 하지 마, 제발. 피드백 좀 그만해.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아니, 동글의 기준은, 아, 그니까, 뭐, 동글의 기준은, 뭐, 예를 들면, 자, 이거, 아, 잠시만. 이거 왜, 근데 이게 안 되냐? 이거 왜안 되지? 잠시만. 이거, 한글 안, 이거 어떻게 안 쉬는 분, 이거? 뭐였더라? 아, 똥글이라 하니까 그냥 똥을 싸 똥글 정의를 해줘 비난. 그래. 피드백은 동글 정의를 불가라고. 해줄게, 여러분들. 잠깐만. 알트 스페이스. 한글이 없어, 한글이 없어. 컨트롤 시프트. 오, 고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컨트롤 공주나 시프트님. 파트하자고 똥글 썼다가 처맞았다 힘. 아, 그런 게 진짜 똥글이지. 아니, 그러니까 똥글 기준. 내가 똥글을 쓰라고 하면 이게 똥을 싸지 말고 똥글을 쓰셈. 어? 아니, 그니까, 뭐, 진짜 동글. 뭐, 예를 들면, 똥글은 진짜 이게, 정육지점요. 진짜 이런 게 동글. 뭐, 똥글인 이런 거고 느낌 있잖아. 뭐, 피드백이나 예를 워머에서는 들면, 미모콘처럼 보이지. 봉준아. 뭐, 그냥, 뭐, 바람 나왔더라. 바람 한 판, 바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동글 아님? 여러분들? 그냥 이런 동글이야. 아, 오늘, 김봉준, 뭐, 면상 더럽더라. 뭐, 인정? 뭐, 이렇게 동글. 이거 동글이지.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똥글 똥글 지금 쓰라고 인적 캠페인 하니까 왜 억지 불량글 적냐고 하면 김봉준이 똥글 써도 된다 아 했는데 그니까 이러 그래 억지로 논란 본인은 이런 살벌하라고 아니 똥글 나 사용한 아까 전에 건데 여러분들 양성질 블랙을 본때 존나 세우고 진짜 피드백하는 게 거짓말하는 문제. 게 아니라 뭘 시킨 줄 알아? 아니 나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 나 진짜 나 이게 바로 똥내고. 잠시만 나 전자전 잠시 할까 아니 나 진짜 소름 돋았다니까 뭔줄 알아? 와나 진짜 이게 블랙 넣으면서도 와 진짜 존나 추잡하다라고 느낀 게 아니 진짜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한 다음에 아 근데 뭐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 아 근데 존나 역겨운 거야. 아 그냥 이론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데 막 진짜 막막 그거 알지 여러분들? 공감 유도하는 거. 와막 그거 딱 존나 씨발 그냥 정신 나가지고 그냥.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전에 저기 한 2시간 동안 여기 상주하고 있었어 여러분들. 상주하고 있다가 저기 그 뭐야. 그롤그 오늘 준결승전 보다가 잠들었었는데 그니까 나 씨발 내가 아니 근데 아니 내가 여기 주인인데 왜 여기 카페 보안관을 하고 있냐 야 봉글라데시는 뭐야? 사우디구 반대라고?
아니 근데 거기 행복지수 개 높아. 왜 그래? 그래. 이걸 안 해라고 하는데. 행복지수 개 높아 거기. 너도 행복하잖아. 그래, 뭐 여튼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아씨 뭔가 나도 CK 진짜 오랜만에 하고 싶은데 저기 뭐야 디도스 때문에 그냥 시도조차 안 하고 있긴 한데 아니 근데 카트 할 사람이 있어? 아니 카트 할 사람이 있어라고 물어볼 때마다 다른 데다 카트 하고 있던데 여러분들? 아 근데 나 카트라이더를 할나 진짜 못하는데 일단 한번 깔아볼까? 아니 카트라이더 1을 존나게 못했는데 2는 좀 어렵지 않나? 이거 뭐야, 형들?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거 그냥 이렇게 깔면 되지? 뭐야, 존나 빠르네, 뭐임? 아, 이게 오래 걸리는구나. 맞아, 나 카트 존나 못해. 아씨, 왜 이렇게 손이 저리냐? 야, 근데 내가 오늘 스티형을 봤거든? 아니, 나 스티형 보면서 내가 진짜 스티형 부러운 걸 찾았어. 뭔줄 알아? 아니, 그 형, 아니, 운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 운동 시작하면, 아니, 살 빠진 게확 보이네,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와, 존나. 아, 근데 내가 그때 저 철관봉 저기 그 뭐야 그 성형하는 데 갔는데 내가 성형하는 데 갔을 때그 성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긴 했어. 이게 얼굴이 너무 작다고. 스티형 그냥 뭔 개소린가 싶었는데 보니까는 뼈는 이만한데 살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살을 빼면은 이게 얼굴이 이렇게 조그매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순수 지방이라가지고 그 순수 지방이 이렇게 다 붙어 있더라고 진짜로. 근데 이거를 조금만 빼도 이렇게 된더라고. 근데 이제 나는 반대로 이제 말씀해 주시길 본인은 살이 빼도 얼굴에 살은 안 빠진대. 왜요? 하니까 보여줬는데 얼굴에 살 옆에 바로 뼈가 있어. 아니 그 보여줬는데 나는 여기에 살이 있으면 바로 옆에 얼굴 뼈가 있어.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하냐니까 이다 깎아야 된대 여러분들. 아니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그 뭐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면 밑에는 다 빠졌는데 여기는 똑같을 거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어요? 저 장발 때 있잖아요. 저 장발 때 보신 분들은 이 새끼가 뭐 별로 살이 빠진 건가 안 빠진 건가 이런 생각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보면은 뭐 몸은 존나 빠진 것 같은데 얼굴은 왜 똑같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니까 그게 이게 머리가 머리부터 여기까지 골격이 존나 크다 하더라고 여러분. 아니 근데 나 솔직히 말하면 장발 다시 기르고 싶거든. 뭔가 그 장발 때그 솔직히 말해서 그 더운 거 말고는 별로 불편한 게 없었거든. 근데 오리가 존나 싫어해 진짜. 아니 오리가 존나 싫어해. 아니 그때 개 못생겼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난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제 못생긴 거 아는데, 그러니까 못생겼으니까 그냥 이제 특색이라도 있자 이런 마인드. 어떤 느낌인지 아나 여러분들? 그치.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걸 하고 싶다 이 말이지. 보자. 아니 근데 괜찮지 않아요? 아니 근데 괜찮지 않아요? 아니 근데 아 진짜 괜찮지 않아요? 봐봐요. 아니 근데 진짜 괜찮지 않아요? 앉아. 두 분은 그냥 들어오세요. 그냥 꼴도 보기 싫으니까. 처음 집인데 이거 선물. 아 처음 온 거예요 저희 집? 응. 아 진. 네. 주는 거. 머리 잘. 괜찮지 않나? 아 씨발 야 이때 담배 피고 있었어 나? 나 무친 때 담배 피었었어? 아니 그니까 단합장 카이리 때 아니 그니까 무는 기억이 나는데 무친 때 끝났을 때도 담배를 피고 있었나 내가? 여러분들? 아, 아 진짜? 그러니까 나왜 이렇게 살이 빠지지? 나 먹는 것도 그래도 먹고 있는데. 아, 나 돌아버리네. 와, 어떻게 끊었냐? 어, 이거 뭐야? 잠시만 기다려봐.